하우스에서 항상 2월달 되면 꽃씨를 구입해서 심는다. 씨앗으로 심는다. 항상 2월달이면 신랑 생일이 있기 때문에 생일 선물로 내가 이렇게 꽃씨를 사는 것이다. 올해도 역시나 꽃씨를 구입했다. 할련화도 샀고, 용담도 샀고, 루피너스 씨앗도 샀고, 다일리아 씨앗도 샀고, 로즈마리 씨앗도 샀고, 제라늄 씨앗도 싹 샀고, 분홍꽃 달맞이 꽃 씨앗도 샀고, 그리고 앵초 씨앗도 샀다. 그리고 여기에 또몇 가지는 미리 다 심어놨다. 이것이 내가 생일 선물로 구입하는 거고, 이것도 이렇게 샀다. 오색 옥수수 씨앗, 찰 옥수수, 그 다음에 일명 흑찰 옥수수 씨앗 사고, 또 오이도 이렇게 사고, 가지 씨앗도 사고, 그리고 호박은 여러 가지로 샀다. 애호박도 사고, 풋호박도 사고, 또 맷돌호박, 골든, 참단 골든 진호박, 이렇게 해서 호박 씨앗도 사고, 요런 거 내가 뿌려가지고, 씨앗 뿌려가지고, 1년을 바오세미 농원에다가 심어놓고 텃밭에도 심고 집둘레도 심고 화곡 구경은 실컷 할 것이다. 그래서 심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 하면서 내가 씨앗 받아놓기도 놓은 걸로도 하고 또 이렇게 구입해서도 하고 그런답니다. 요게 살까요 안 살까요? 어떤 거는 살고 어떤 거는 죽고 그런답니다. 철컥, 여기에, 트레이에 씨앗 뿌리기 전에 인증샷 먼저 하고, 내가 항상 씨앗 뿌려서 바오사미 농원에는 심는 거랍니다. 꽃 이쁘면은 요거 신랑 선물입니다. 하고, 제가 말해줍니다. 참 잘하는 거죠. 영상 찍고, 3분 영상 찍고, 오늘도 놀았습니다. 노는 거는 하우스에서 노는 거고요. 일은 많이 안 하고, 천천히, 천천히, 요게 노는 거랍니다. 요런 게 노는 거랍니다. 누가 일 못한다고 말도 안 하고, 좋아요. 네발톱은 다 해서 이렇게 쫙 났습니다, 자리에. 3분 영상 끝!